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대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오늘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학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법학, 행정학, 경찰학, 범죄학 등 현장 실무 역량과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출신의 현직 경험이 있는 교수들과 그리고 각종 공무원 시험, 경찰 채용 시험 출제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찰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이상적인 학과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경찰하면 사명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는 희생정신과 봉사심 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규 교과목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과 봉사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배운 지식을 나눠주는 드림컵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학술제와 과학수사 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현 학생은 우리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는 로망이 있었어요. 네, 그게 학과 페이스북을 보니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MT를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도 같이 즐기시고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근데 또 실제로 와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더라고요. 학과가 너무 재밌어서 군대도 늦게 간다는데 진짜야? 네, 지금 1학기만 마쳤는데도 2학기에 사제동의 캠프랑 학술제가 기대가 되고 또 2학년이 됐을 때 후배들 만날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군대를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군대 안 가겠다 너. 네, 군대는 가야 되죠. 누나는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예요? 네, 저는 경찰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실제 경찰관분들이랑 같이 음주단속도 해보고 출동도 같이 나가보는 경험을 통해서 미리 경찰관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제동행 캠프라고 해서 동기들이랑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같이 1박 2일 동안 캠프를 가는 건데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경찰 실습하면 현지 경찰관들이랑도 많이 친해졌겠네. 아, 네. 경찰관분들이 되게 잘해주셔서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경찰관분들이랑 지금은 좋은 멘토로 남아있어요. 우리 이찬성 졸업생은 우리 후배들 오랜만에 보죠? 네. 어때요?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뭐 대학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졸업생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학과 내 고시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3, 4학년 때 공부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뜨거운 여름날에 교수님들과 함께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취업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우리 이찬성 졸업생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수험생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 대학생활이 경찰 채용시험 준비하는 데나 직장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학과 학생들보다는 법 과목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질감도 없기 때문에 학과에 오시면은 조금 더 많은 경찰 생활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충북청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동문들끼리 연락도 좀 하고 그러나요? 네, 저희 학과 졸업생들도 많아서요. 현직에 있으신 분들이랑 연락도 많이 하고 또 타 학과 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서로 뭐 업무상으로 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네네네. 나중에 한번 우리 후배들 만나서 단체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단체로 오겠습니다. 학과가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죠. 정말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점 소개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먼저 새로운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 두 분 오셔서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학과가 움직이고 있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드론 교육과정도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드론 조종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시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합격생들도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 분야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학과가 서울대 경찰행정학과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우리 공공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쳐다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처럼 경찰의 꿈과 대학에 대한 로망을 동시에 가지신 수험생 여러분들 꼭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꿈이신 학생분들은 저희 학과 진짜 커리큘럼 대박이거든요. 네,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꼭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경찰이 꿈인 학생들이 오셔서 저처럼 꼭 경찰관이 되셔서 되시기를 바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꼭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오셔서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함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경찰의 꿈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곧 뵙겠습니다.